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김견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오늘은 또 특별한 상품을 준비했는데요. 다들 국민 간식 떡 좋아하시죠? 쫀득쫀득하고 말캉말캉하니 쫀득한 떡. 떡 자체가 네. 이미 말랑말랑하니 완전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. 말랑말랑. 이야. 말랑말랑한 떡. 콩가루도 아끼질 않았어. 아끼지 보니까. 않았어요. 듬뿍 넣었어요. 네, 저희가 네. 일부러 이게 딱 보기 좋게 네. 이게 또 시청자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이렇게 딱 세팅하는 과정에 네. 콩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아, 좀 힘들었죠. 네. 왜냐면 계속 이제 콩가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상이 더러워졌어요. 계속 네. 이 콩가루가 튀기고 흘려지고 막 이래서 그만큼 많습니다. 오히려 콩가루만 네. 또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셨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아주 맞아, 그 정도로 좀 치우셨어. 그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네, 우리 콩 쑥개떡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네. 맛있는 청년들에서 만든 더 바른 콩 쑥개떡입니다. 정말 네. 저는 구성이 이게 알찬 게 알차요. 어떻게 보면은 네. 그 떡이 네. 그렇게 또 비싸게 원래 떡을 사지는 않잖아요. 오, 네네.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프리미엄으로 맞아요. 완전 떡이 프리미엄. 맞아. 요즘에 그 떡에 네. 쑥이 들어간 걸 엄청 좋아하세요. 그쵸. 그리고 안에 또 팥이 들어갔다. 아. 그냥 이거는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. 근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콩가루까지 그냥 싹 얹으니까 고소하고 또 달면서 네? 쫀득쫀득하니 쫀득쫀득하고 할머니들 분들이 그냥 이거 하나면은 끝나버리거든요. 끝나거든요. 네. 야, 이 정이 가족의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차림에 이 떡이 빠져서는 섭섭합니다. 맞습니다. 안 됩니다. 야, 이 떡이요. 와, 구매자들이 만족도가 와 엄청나게 높고 재구매율이 엄청나게 좋은 프리미엄 떡이에요. 그만큼 맛과 그리고 또 건강도 보장되어 있는 떡입니다. 프리미엄 떡 100% 맛과 국산. 건강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, 다 들어가 제일 있는. 중요한 게 이 떡이 또 국내산 찹쌀로만 네. 100% 들어가 있고요. 네, 100% 네, 모든 게 그냥 다 국내산으로 돼 있습니다. 국내산입니다. 야. 네, 그러다 보니까 네. 또 이게 어르신들은 네. 이런 거를 다 중요시 보거든요. 맞아요. 요즘에. 이 재료 하나하나 깜깜하게 보신단 네. 말이죠. 그리고 또 가문하시면 또 어르신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 게 뭡니까? 떡 아니겠습니까? 떡! 우리한테 맨날 떡을 주세요. 네. 아, 우리 진짜 이 거두절미하고 빨리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요. 이 안에 맞습니다. 그 고명이 얼마나 꽉 찼는지 캬. 그리고 쑥이 얼마나 이게 꽉꽉 이렇게 쑥향이 나고 얼마나 보기 좋고 예쁘고 맛있는 떡인지 좀 보여드려야겠죠. 저희 콩하고 쑥향 때문에 빨리 좀 빨리 먹어보고 싶죠. 한번 예. 우리 그 있는 걸로 한번 네, 있는 걸로 한번 커팅해가지고 발을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굉장히 쫀득쫀득해요. 보이시죠? 이야 이 고명 막 오, 이 콩고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수습이 안 돼요. 너무 이야. 많아가지고 수습이 안 된대. 와, 야, 늘어나는 게 이야 장난 아니다. 와,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찹쌀로만 만들어져서 그래요. 와. 이게 그냥 100% 찹쌀로만 만들어졌습니다. 국내산 찹쌀. 야, 고명도 팥 앙금 보이세요? 고명도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요. 네. 와,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쫀득한 떡. 반 갈라서 우리 또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반을 갈라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와, 이게 쫀득하니까 그냥 싹 썰리죠. 쫀득하게 싹 썰리죠. 아, 네.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? 고명 듬뿍! 야. 고명 듬뿍! 아, 콩가루가 와, 어떡해, 어쩜 좋아. 그러니까, 이거 와, 한번 하나씩 그래도 먹어볼까요, 우리? 네,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와, 고명 듬뿍! 팥 앙금! 근데 이 팥 앙금을 이게 리뷰를 보니까요, 팥 앙금이 달지 않고 딱 좋은 딱 농도가 좋은 맛이래요, 팥이.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아무튼 저는 콩가루 야무지게 묻혀볼게요. 야. 진짜. 아니 근데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? 네.
완전히 완전 지금 울겠어요. 네. 떡 먹으려고 야. 제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저거 더 기다리고 지금 제가 먹어봐야겠어요. 저 콩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요. 제가 콩가루 그냥 여기 밑에 너무 쌓여서 그냥 저는 그냥 싹쓸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. 와 진짜 맛있죠. 아침 안 드셨죠? 진짜 맛있죠? 와 저 진짜 지금 잠깐 눈물 흘렸어요 진짜. 저도 마음으로 울었어요. 와. 아니 이 떡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단 음식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떡도 엄청 단 게 있어요. 물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래서 그 단 떡은 안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달지 않고 진짜 물리지 않게 정말 그 쫀득쫀득하면서 식감이 이 그 입안을 꽉 채우면서 너무 맛있어요. 이게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100% 찹쌀로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국내산 찹쌀. 네. 근데 방부제도 넣지 않았습니다. 이게 그 배달을 배송을 하는 떡 같으면요 방부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아, 있습니다. 상하지 않게 하려고. 상하지 않게 하려고. 무방부제. 방부제를 넣지 않은 떡입니다. 말 그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떡이에요. 건강한 네. 떡. 그 저희는 자체. 항상 가오모를 저희가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있잖아요. 네. 두 가지가 있는데 맛은 철저로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맞아요. 건강한 떡이어야 합니다. 건강한 떡. 네. 저도 건강한 정말 음식 모든 제품이 건강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그거를 제일 이렇게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저희가 다 선별해가지고 와. 다 저희가 먹고 보고 저희가 선별 다 예. 하고 먹고 하자 이렇게 또 성분을 꼭 보는데 맞아. 이 떡은 와. 아주 최고입니다. 와. 그리고 이게 포장이 사실상 이 박스로 오는데도 이걸로만 해도 지금 탄탄해요. 엄청 무거워요. 엄청 무거워. 이게 엄청 무거워요. 그쵸? 왜? 남성이 들기에도 무겁죠. 안에 또 16개가 네.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우리 개봉해서. 네.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. 오, 네. 야, 이게 떡 이렇게 옵니다. 정말 야. 프리미엄. 프리미엄 떡이 딱 느껴지죠? 딱 여기. 일단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 보시면요. 뒤에 이렇게 설명서가 조금 있어요. 오, 네. 설명서를 한번 참고하셔서 너무 고급스럽죠. 네, 더 맛있게 떡을 즐기셨으면 네. 좋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 포장 상태. 포장 상태. 제일 중요하죠. 어머니들이 포장 상태가 제일 오냐? 중요한데 아 맞지. 여러분들 야 묵직합니다. 그죠? 저희는 이렇게. 방부제 정말 안 들어가고요. 이렇게 와요. 이렇게 비닐로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예. 손수 콩가루 1도 안 놓친다. 다 가져간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또 어머니들 이 비닐 상태가 이게 세면 보시면 이게 주변에 원래 뭐 가루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요. 이건 절대 없습니다. 맞아요. 왜? 비닐로 꽉 확실히 꽉 잡고 있으니까. 네, 꽉 잡고 있으니까 비닐로 아주 안전하게 네. 싹 포장했습니다. 근데 또 네.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. 또 이게 오기 전에 네. 박스로 오는데 사실 네. 이게 냉동된 상태로 좀 온다 했잖아요. 네. 시원하게 와야 되는데 네. 그거는 어떻게 오냐. 또 저희가 또 아이스팩도 맞아요.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아이스팩도 네. 근데 이 떡이요 그 대량 생산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떡을 이렇게 그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. 맞습니다. 주문이 들어가는 즉시 주문 제작을 해드려요. 그래서 그 쫀득한 그 상태로 아이스팩 아이스박스에다가 꽉꽉 넣어가지고 얼음 딱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신선하게 집 앞으로 배송해드립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쫀득함이 살아있습니다. 냉동돼서 해동된 떡이 아니라 그 주문 제작 즉시 바로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쫀득한 그 상태로 배달이 집 앞으로 뚝딱 딱 이렇게 원 플러스 원 두 팩 드립니다. 한 팩당 16개 들어있어요. 떡 이 제 주먹만한 떡이요. 16개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에도 16개가 들어가 있어요. 총 32개. 야 정말 줄지 않는 와 엄청 커가지고 야 먹어도 줄지 않네? 그만큼 야, 만족하실 거예요. 지금 저 아주 포만감이 네. 너무 느껴져요. 저도요. 지금. 와, 얼마 저... 먹지 않은 것 같은데 포만감이 너무 많이 느껴요. 왜냐면 이게 커서 그런가 봐요. 크고 네 또 물리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막 들어가네. 야. 예, 너무 맛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떡 많이 사셔가지고요.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주변 이웃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, 우리 고역자분들께 이거 턱 한 건 딱 갖다 드리면 이쁜 그냥 네. 받아버리는 거죠. 맞아.
사랑 듬뿍 받는 예, 거죠. 진짜.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. 네. 네, 오늘 이렇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정말 이거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, 이 보는 즉시 많은 주문해주세요. 콩쑥개떡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맛있는 상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콩쑥개떡 많이 주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